경기도의회는 내년부터 북부 분원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부청사를 관할하는 위원회부터 북부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남부에 있는 공공기관도 북부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수원에 있던 시장상권진흥원을 양주로 이전하고 교통공사도 북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분리 요구가 나오는 북부 지역을 배려한 정책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분도론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없이 모두 분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분도를 했을 때가 북부 지역의 발전에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런 전문적인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 경기 북도에 대한 신설은 정말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수장이신 이재명 지사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 지사는 남부에서 거둔 세금을 북부에 투자하고 있다며 분도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부의 저발전을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이 분도다라는 점은 사실 논리적인 연관성을 저는 좀 찾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수원시 등 대도시급 지방정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광명 출신 양기대 의원은 성남시장 때는 특례시에 찬성했던 이 지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원시 등 대도시와의 갈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사님같이 힘센 분이 특례시 문제를 반대하니까 상당히 이제 사회적 파장이 커요. 또 성남시장 시절에는 역시 특례시를 증행한다고 찬성도 하셨으니까 이제 더 그러겠죠. 더 큰 데는 더 많이, 적은 데 더 적게 이러면 갈등이 생기죠. 이거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라서 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당 그 최고위원인 우리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정해달라고 뭐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전 조정이 안 돼가지고 중구난방인데 이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시장을 같이 하셔서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새롭게 수없이 많은 정책을 했지만 그중에 뭐 실패를 했거나 해서는 안 될 일로 결론 난 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특례시 규정만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분도론에 대해선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밝혀 여론조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